나는 골프하기 여러분 허터박이요. 여러분들은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제보를 받았냐면요, 아파트 수로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지금 갇혀가지고 못 나간다는 제보를 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제보자분이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제보자분 만나서 다시 한번 구출 작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구해요. 렛츠고. 자, 그럼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제보해 주신 분은 아직 안 오고 저 혼자 와서 일단 미리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요런 수로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 지금 물고기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다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기에 통발이 하나 있는데 저거는 어제 제보자분이 미리 통발을 하나 설치를 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저 물고기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수로로 길게 연결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기는 물고기들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 물 얕게 보이시죠? 저는 그냥 바닥에서 쉬는 물만 졸졸 흐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랑 자 뒤쪽 구간, 자 여기는 지금 통발을 하나 또 던져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조금 깊네. 근데 문제가 일로 갈수록 엄청 얕아져요. 그리고 뭐 쓰레기도 엄청 많고 일단 물고기가 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서식 환경이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와, 쓰레기 봐라 이거 진짜. 이런 데서는 물고기가 지금 살고 있어도 오래 살 환경은 절대 안 됩니다. 쭉 걸어가면은 요런 수로가 또 하나 있고 이 수로를 통해서 다시 여기 수로. 저기도 또 물고기 다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저거 리발 전기장판 비싼 걸 여기다 쳐버리셨네. 버린 애끼 벌 개받아라. 와, 이거는 너무 심한데.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저기가 보시면은 마지막 수로거든요. 근데 이게 물 약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거는 지금 고기들이 절대 다닐 수가 없는 약기예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끝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벌써 메말라 있고 만약에 비가 좀 안 온다 싶으면은 여기 다 말라가지고 저 고기들 다 뒤지는 거거든요. 일단 저기 안에 있는 고기들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제가 들어가서 족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보자분이 오시면은 최대한 잡아가지고 더 넓고 좋은 환경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야 리발, 왜 제보자분 왜 안 와? 롯데 다 바람 맞았네. 자, 그리고 저기 고기들을 보시면은 지금 다 이쪽 물가 위쪽을 지금 이렇게 향해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여우를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저쪽에 다 몰려서 가고 싶은데 물이 너무 얕아서 지금 가지 못하고 저기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이렇게 눈치 겁나게 빠르네. 발가락 하나 움직였는데 저리를 하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제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보자분인데 이제 네.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어쩌다가 이렇게 보시게 되신 건가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물이 보이면 한 번씩 꼭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원래 좋아하시나요 이런 걸? 아, 네, 엄청 좋아합니다. 뭐 키우시고 그러시나요 혹시? 그럼 저 지금 물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 집에 또 말씀드리면 네. 정부르님이 주신 새우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부르님 샵에 가서 구경하다가 아유 팬입니다 이랬더니 새우를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아, 이렇게 또 정부를 미담을 쌓아버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요거를 최대한 일단 잡아볼건데 지금 보면은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족대를 피고 제가 뜰채를 가져왔거든요. 네네. 선생님께서 위에서 뜰채로 이렇게 몰아주시면은. 아, 네, 저 내려가도 됩니다. 아, 예, 근데 그 저지 내려가도 됩니다. 장화도 가져왔습니다. 최고입니다. 찐팬. 자, 그러면은 저희 준비를 하고 한번 내려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장갑 드릴게요. 네. 족대질 해보셨나요? 아니, 많이 해봤죠. 저 양양보다 더 촌 출신입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강원도 태백 출신입니다. 아, 거기 또 족대질 기가 막히잖아요. 아, 그럼요. 학교 4교시까지 수업하고 나머지 족대질로 수업을 대신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나요? 쭈팡이를 보내야겠네요.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제가 한 살 형입니다. 90년생이세요? 얼굴은 굉장히 동안이지만 어, 예, 그거 동원이셔가지고 바로 반말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깍듯이 보시겠습니다 형님. 여기 통발 줄 있거든요. 뭐가 들어있어요. 오, 심지어 많은데? 오, 많다 많다 많다. 와,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둘 다 맞나요? 오, 여기 맞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살려놓으려면은 일단 넣어놓긴 해야 되는데 무슨 종류지만 한번 보고. 네네. 아, 버들치인가 보다. 우와,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 예. 역시. 이야, 이게 버들치예요? 사이즈가 3,000원인데 이게 버들치라고요? 어, 뭐야? 버들치 아닌데요? 이거 무슨 고기지? 저 처음 봐요. 모양 분명히 버들치인데 주둥이가 지금 버들치가 아니에요. 농어 새끼 아니에요? 그럴리다. 아, 버들치가 맞나 보다. 안에도 다 지금 똑같은 종류예요. 일단은 요거를 다시 잠가서 넣어놔야 얘네를 살려가지고 구출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일단 넣어놓도록 할게요. 아니 무슨 버들치 사이즈가 너무 크대.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본 버들치 중에 제일 큰 사이즈였습니다. 태백에도 저만한 사이즈. 우와, 너무 신기한데. 통발이 하나 더 있죠 지금. 네, 저쪽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제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이쪽 거는 없네요. 아, 한 마리 들어가 있네요. 네. 자, 요것도 다시 한번 넣어두도록 할게요. 네, 구독자 전용 뽀찌가 있습니다. 제 뽀찌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역시. 아, 이거 아,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오늘. 네네, 수심이 안 깊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데 잘못하면 진짜 한 번에 골로 가잖아요. 수영 잘하시나요? 기가 막힙니다. 아, 다행입니다. 제가 못해가지고 부탁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선 저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저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네. 물이 무서우니까 제가 헤드랜턴을 좀 가져갈 텐데. 아, 뭐 없는 게 없으시네요. 와, 고기들 다 쨌네. 그러니까 저로 몰아야 될 것 같아요. 저만 내려가나요?
거기서 아래서 봤을 땐 어떤가요? 못 지나갑니다. 쓰레기 온 채만 느껴가지고. 혹시 이걸로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여기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진행도 잘하시고. 저는 유튜버는 아닙니다. 아유, 정조 같이 찍어야겠네요. 그럼 저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것조차 불가해요, 지금? 반대편에서 진입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가 막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이 못 지나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와, 지금 저쪽에 아예 꽉 막혀있네요. 오, 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한번 몰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실력 보여주시나요? 아,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유튜브 아닙니다. 잠시만요. 거기 대고 계셔주시면 네. 제가 들어가서 반대로 몰아볼게요. 우와, 엄청 많네. 지금 얘네들 보니까 싹 다 거들지 같아요. 근데 왜 여기 가리비가 있나요? 빗물 가리비라고 처음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기 난리가 났다. 우와, 아 진짜 고립이구나 여기. 와 지금 천장이 여기가 너무 낮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와 너무 좁은데? 아 여기가 완전 육지구나. 와 저쪽에 저쪽이랑 이쪽은 완전 별개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몰아볼게요. 배사들이 사이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자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우와. 우와 미쳤어요. 미쳤어. 우와 미쳤죠. 이게 한 킬로고요 지금. 우와 보여드릴게요. 다 버들치입니다. 버들치 사이즈 미쳤는데 제가 일단 볼지요. 아 현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즐거워 보이세요. 재밌어? 우와 미쳤네 진짜. 몇 번에도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몇 번에 더 나올 것 같죠. 한 30마리 되겠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여기에? 다시 들어가야 되죠? 이번엔 제가 역으로, 아. 역으로 나와보겠습니다.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겁나합니다. 거긴 괜찮은데 끝까지 들어가면 겁나 힘들어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좀 작아요 키가. 아 형수님 너무 부럽다. 재밌는 분이랑 결혼하셔가지고. 남편분 좋으세요? 네에서 엄청 음이 떨어지시네요. 괜찮으세요? 아 예 겁나합니다. 자 우리 이제 구독자분이 저희 반대편에서 죽대를 바닥에 깔면서 이제 오실 것 같거든요. 어 좋아요 좋아요 갑니다. 우와 우와 아니 미쳤어요. 이거 구독자분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괜찮으세요? 예 거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 너무 사실 저희가 웃으면서는 하지만 심각한 거거든요. 아니 이 녀석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큰 거예요 그죠? 와 이게 진짜 버들치라니 말이 안 돼요. 아니 이거 너무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아 조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슬기잖아요. 다슬기도 여기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나중에 가뭄이 왔을 때 얘네들이 이제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어우 씨 웬만한 하천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요? 아니 버들치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 와 배부르겠네. 구출한 녀석을 아오한테 차마 줄 수가 없어가지고. 개 중에 좀 아픈 애들도 있긴 하네요. 버들치는 그나마 생명력이 약하지 않아서 여기 잠깐 두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지금 두 큐잖아요 그죠?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몰아볼게요. 와 진짜 여기 너무 더럽고 너무 심하다. 근데 버들치를 두 큐로 했는데 지금 두 큐째 더 많이 나왔다는 거는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와 우와 이거 완전 기어가고 있는데 지금?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물 개 꿇은 거. 은혜 앞에서 그 물 안 꿇는데. 와 물 더러운 거 봐요. 최악이다 최악. 아 저 안쪽으로도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 저쪽은 지금 반대편에서 봤을 때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일단 목숨이 먼저기 때문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꼼꼼히 쓸면서 갈게요. 과연 우와 네. 다행이다. 근데 한쪽이 또 남은 거 아시죠? 어? 어디요? 저 반대쪽이 가야죠. 반대쪽 가야죠. 우와 씨. 와 너무 힘드네요. 자 그러면 일단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을 흥발에 넣어놓으면 나가겠죠? 갖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 걱정하죠. 저희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살려줘. 구원에서 온. 제가 먼저 올라가면 카메라 들고 계시니까 조심하세요. 걱정합니다. 네, 떨어진 밑에서 받아드릴게요. 네네 거짓말이에요. 아 멋있다. 오. 자 이제 집에 가자. 살려줘. 여기 고기 사는 거 알고 있었어? 아니요. 여기서 잡은 고기야. 잡으러 가는 거야 지금? 튀겨먹어. 자 여러분 이제 반대편 사실 여기 두 군데에 지금 물고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조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풀어주려고요. 버들치입니다. 버들치. 이 버들치는 깨끗한 물에 사는 건가? 네 일곱수에 살고 이게 신기한 게 버들치는 완전 민물어종인데 불구하고 에서 들어오는 기순물에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염분이 일단 물이 그죠. 예. 근데 염분이 없는 것 같아요. 맛 보셨나요? 볼라고요. 같이 보실래요? 어? 제가 물 알러지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구독자부터 보내시는 헛떡. 어 여기 뻘이에요 뻘. 뻘이죠. 아유 나 안 내려가야겠다. 헌터팡님 다이어트 하셨대. 살 빠진 것 같나요? 그
고개만 끄덕이시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확실하게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빠진 것 같나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너무 미인이세요. 저요? 우와 여기 완전 뻘이네. 저 주세요. 무거운 거 주세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 성함이 강준영 형님입니다. 준영 형님이 지금 엄청 빠져있어요. 여기 겉으로 보시면은 거의 발목 높이인데 지금 엉덩이까지 거의 잠기고 있거든요. 제가 키가 190이 좀 안 되는데. 150이요? 와 너무 심한데 여기? 근데 지금 저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세요. 하하하하하 가해 쪽으로 가보세요. 가해 쪽 편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싸 여기 개꿀인데. 거기도 오 많은데 지금 여기서 어차피 저희가 앞으로 가는 도중이라 아 여기 어차피 안 잡히겠다 여기는 오 잡았어 잡았어 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지금 와 쓰레기 봐라 누가 롤 하다가 개빡쳐서 의자 버렸구만 보이세요? 우렁이 우렁입니다 우렁이 이게 왕우렁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왕우렁이는 거의 생태 교란 직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와 그래 이런 애들은 여기를 좀 정화시켜줘서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와 이게 밑에 여기 바닥에 깔린 게 지금 점점점이 다 자갈 이런 거 아니라 다 다슬기예요 깊어지네요 물고기 많아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여기 물고기 많다니까 한번 해봐야죠 화이팅! 오 깊다 깊다 오 한 네 마리 잡혀요 오 사이즈 좋다 오야 아유 잘 잡으시네 여러분 제가 오늘 구한 일용직분 아닙니다 진짜 제보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진짜 밥 한 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소고기 좋아하세요?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쓰레기를 주셨어야 되나봐요? 이거 여기 쓰레기도 한번 주워야겠어요 아유 저기 어떻게 들어가요? 채널 주인인 분이 그런 채널 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유튜브 알바지가 있어가지고 힘든 건 헌터팡님이 다 할 거야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일단 통발을 겉옷에 빼버릴까요? 여기가 진짜 대박이잖아요 우와 씨 와 이게 말이 되나? 뭐 넣으셨어요 미끼? 여기에 햇반 아 진짜요? 네 쓰레기 저희 이따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가져가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수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미쳤다 오오 올라오시면 올라오시면 어 이리 빨리 껴 와 이거 진짜 너무하다 근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 애들이 여기 쓰레기 치우는 것도 제가 아 와이프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아우 형수님 진짜 아유 천사를 만나셨네요 네 저희 형수님 쓰레기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저 너무 잘하시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도 많다 여기도 많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니 얘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버들치예요? 진짜? 성우 아닌가요? 와 진짜 이거는 경이롭다 진짜 여러분 근데 이거 지금 마리수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죠? 얘들이 갇혀서 다 죽을 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쪽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엄청 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화이팅!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꺾어보시면 제가 이쪽에서 가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족대를 혹시 받쳐주실 수 있나요? 예 우와 너무 깊은데요? 거기서 한 뼘 정도 더 들어가면 그만 가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여러분 배때기 찼어요? 와 이제 가슴 올라옵니다 와 여기 잠시만 여기 고기 숙이면 들어갈 수 있겠다 안 되겠는데요? 가능합니다 여기서 물어볼까요? 아, 네,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 이게 진짜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 이게 진짜 구도가 말이 안 돼요 지금 보이시죠? 구도가 이게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가다가 뻘 만나잖아요? 이거 바로 지금 뒤지는 거예요 뭐 어떤 느낌인지 지금 보이시죠? 지금 여기 배도 잠겼어요 조금 들어가 볼게요 그래도 여기가 차에 수경 있나? 어? 아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가 지금 육지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아예 여기 대가리 쳐박고 잠수를 해야 돼 할까요? 수경! 어느 사람 잘못 만났네 자 일단 그러면 여기 깊은 데 있죠? 여기라도 한번 몰아볼게요 아씨 어? 고기?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우와! 많아요? 응. 우와 뒤로 우와 이거 미쳤는데? 와 저기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진짜 죄송해요 제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우와 2호도 하나 잡았고요 형수님 저 2호 드세요 감사합니다 천사 아 감사합니다 한 번을 안 놓치시네요 미쳤다 이것도 일단 다 넣으시오 와 이게 잠깐 펐는데 이 정도니 저 안에는 더 바글바글 할 텐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유튜브 하지 마세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물 들어갈 것 같으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뼘 남았어요. 이쪽에서 물어 나가고 있어요. 오, 좋은데요? 최고, 진짜 최고.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와, 미쳤다. 우와, 아니. 끝이 없네? 이것도 한번 넣어줄게요. 와 얘네 사이즈가 진짜 미쳤다 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처음 보는데 저도 이런 사이즈 처음 봐요 버들치 저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찍어드릴까요? 어 네 어이구
1일 카메라 기사. 방수 되죠? 하셔도 됩니다. 번호 따도 됩니다. 번호 교환했거든요, 여러분. 차단하겠습니다. 자, 올려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진짜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버들지가 족대 치는 거 느껴진 거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진짜. 아까보다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아, 그래도 나와요. 이제 선수 교체로 마지막. 선수 교체 한번. 유종님이 한번 거두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형님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뭐야? 한 마리 뜯어 놨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잡을 거예요? 쓰레기는 한꺼풍이니까 가져가시고요. 그럼요. 형수님! 와, 그래도 이 구독자분이 이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너무 진짜 다행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뭐야? 소나무를 잡으셨네요? 보시면. 많아요? 아니요, 별로 없네요, 이제. 다행이다. 구독 좋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저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과연. 그래도 확실히 줄었다. 확실히 줄었다. 네. 다행이다. 그리고 큰 놈이 있어요, 큰 놈. 저 녀석들이 알을 여기서 까가지고 번식을 해서 다른 데서 번식하도록 이동을 시켜준 게 중요하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요 정도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지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곡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제 얘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올라와서 밖에서 뻐끔뻐끔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빨리 이제 구해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진짜 형수님 천사.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거기. 족대는 찢어줘도 괜찮아요. 안 돼, 족대! 이거 콩팡님 철다 실어드려? 근데 꽁초 들어가서 무기가 금방 죽습니다. 그러네. 이 꽁초 하나 빼서 빨아주시겠어요? 지금 손에서 냄새 나죠? 네, 냄새 많이 나는데. 네, 하수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수관에 있는 고기들이 갇혀 있어가지고 지금 구출 작전을 한 거고, 일단 이제 아이스박스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씨. 미쳤네, 이거 진짜. 한 500만. 500마리 더 500마리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요거는 이제 같이 이동해서 자 방생하고까지 찍어볼게요. 닫아버려. 내 통발. 맞아. 통발 하나 있었지. 여기도 지금 몇 마리 있지 않았나요? 한 마리 있었거든요. 한 마리. 한 마리마저 살려가는. 좀 더 크게. 이 한 마리도 살려가는 헌터팡스의 좋은 마음씨를 보이시죠? 던져버려. 한번 해주세요. 던져버려. 진짜 성격 너무 좋으시다. 자, 여러분 들고 이제 방생하러 갈게요. 형님,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릴까요? 좋죠. 보시면 물이 났어요. 바지가 다 끝까지 다 젖었어요, 이게. 헌터팡스 입고 괜찮으신가요? 보여드릴게요. 난 괜찮네. 물이 새네요. 버릴게요. 저 진짜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바지 사드릴게요. 물놀이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자, 여기는 제가 족대길도 하는 곳이고 버들치도 많이 나오고 종개리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어주면 애들이 잘 살 것 같아요. 자, 우리 형님 한번 방생해 주시죠. 애들 상태가 괜찮다. 지금 얘네가 산소가 부족해서 바깥한 산소 먹으려고 뻐끔뻐끔 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냥 부어버리면은 잘 나오게. 어휴, 잘 살아라. 자, 그렇지. 거기 살아. 지금 다 이제 흩어져서 잘 살아갈 겁니다. 이런 구출 작전을 사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누군가의 제보가 있거나 제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 보이기도 쉽지 않고. 근데 오늘 진짜 형님 덕에 너무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자, 여러분 다음에도 우리 형님이랑 같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좋은 인연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귀여우세요, 너무. 성훈아, 나 나왔다. 누구요? 제 친구 성훈이. 큰 구독자. 나도 내 편집자 성훈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다음에도 우리 형님이랑 뭐 다른 거 대신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 이런 구출 작전 있으면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황이요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죠. 헌터 황이요.